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늙은 안나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그때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아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늙은 남자와 안나라고 하는 늙은 과부였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은혜스럽다 하는 뜻입니다. 안나는 그녀의 이름인 은혜에 걸맞게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고 주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성전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지파는 원래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로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된 패역한 족속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족, 잡족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혼혈인이다, 혼혈이라 그러면은 안 좋은 인상을 주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국적 시대가 되어서 나름대로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일 혈통을 자랑하고 있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개처럼 취급하고 천대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르보닉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때 수르보닉의 여자는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난 족속들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은연중에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아셀지파의 후손인 바누엘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 수 있었을까요? 바누엘은 히브리어로 부니엘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얍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죠.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천사가 야곱에게 네 이름을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리고 해가 떠올랐는데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뵈었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고 하는 뜻에서 브니엘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바누엘, 이 안나의 아버지 이름이 바누엘인데 그 바누엘이 바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역대사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보발꾼을 보내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까지 이르러 여호와께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겨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금 만능주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온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이제 공포를 한 것이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남북한이 갈라졌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여 남쪽에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의 선조는 비록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하는 지파였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다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의 선조는 대대로 비록 아셀 지파지만 북이스라엘 지파지만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의 선조는 히스기야의 대유월절 예배에 참석하고 다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남유다에 머무르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까 바누엘 그랬죠. 바누엘은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뵈면서 평생을 살아간 그런 바누엘의 딸이 바로 안나였다. 아마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리고 그의 딸 바누엘의 딸 안나가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에 보면 안나는 누구와 결혼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어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84년을 봉사하며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안나가 7년을 남편과 살았고 성전에서 산 지 84년을 감안하면 91년이 되죠. 그런데 결혼한 후부터 성전에서 91년을 살았는데 그녀가 만일 13살에 결혼했다면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뵀을 때 그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을 나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안나가 상당히 고령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하면서 성전 봉사자가 되었을까요? 추측해보건대 그의 남편은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레위인과 결혼해서 이제 성전 봉사자가 된 것입니다. 레위인인 남편이 죽자 남편이 하던 성전 봉사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안나를 선지자라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왜 안나를 선지자라고 칭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매우 영적으로 혼탁했고 말라기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출세와 부, 명예에 눈이 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시대에 판을 쳤지만 소수의 경건한 자들은 그럴수록 유대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로마 세력과 야합할수록 더욱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는데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거하며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온과 안나가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경건하고 영이 맑은 이 두 사람만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는 깨어서 기도하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날을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영성을 가진 안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영으로 알려주셨고 안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세속적인 쾌락과 안락함에 깊이 빠져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안나는 깨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안나를 여선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여선지냐? 그녀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고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를 가리켜서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신화와 미녀와 권력과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을 전파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인 천국지옥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면 그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나 여선지자는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지 8일이 되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시므온이라는 늙은 남자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속의 은연 중에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을 은연 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을 것이라고 그 부모들이 생각했는데 아 시므온이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구원이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시므온의 찬양을 보았던 안나는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으로 아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역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기가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구세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를 얼마나 원하고 사모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과부로서 100살이 넘도록 그렇게 성전에서 있었던 것은 오직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한 가지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84년의 과부로서 성전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84년의 말없는 헌신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강보에 쌓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모태신앙도 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목사도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거의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깁니까? 무엇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광채를 보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소망,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며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과 광채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과부의 서름과 외로움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고독한 헌신을 하면서 그 고난의 세월, 그 인내의 세월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환희와 감동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 그 기쁨이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안나에게 찬란한 빛처럼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잠들지 않는 자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세상에 취해 잠자는 자들에게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도적같이 갑자기 봉변을 당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는 자들은 마치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면서도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면서 극구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몬처럼 안나처럼 한 번에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큰 교회를 이룬 목사도 아니고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한 장로도 아니고 성경에 능한 성경학자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기도와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작은 소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